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삼손은 남자에게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콤하고 달콤한 것이 나를 부패하게 하고 썩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그리고 드릴라의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야 할 삼손이 어두움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밤의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삼손은 단 한 번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육신의 감각을 죽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자. 화가 났을 때 나의 옳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억울함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가지고 드릴라와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습관으로, 중독으로 삼손은 이미 영적인 장님이 된 것입니다. 드릴라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두움으로 가서 나의 죄악을 숨기려 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로 가서 나를 장님으로 만들게 하는 것을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죽어가는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의 육적인 것에 눈이 멀어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빛 가운데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 참된 평안과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